안녕하세요. 조준만입니다.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. 소식을 하나 간단하게 전해드릴 게 있어서요. 저희 옆에서 작년에 무료로 배포해드렸던 소규모 건축물 품질 향상 가이드라는 소책자가 버전 2.0 나오게 됐어요. 이번 버전은 그 국토교통부랑 같이 이제 이름을 실었고요. 그래서 저희가 만들긴 했으나 국토부에서 전국 지자체 건축 관련된 부서에 아마 무상으로 배포하게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했고요. 내용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. 이게 제목은 품질 향상 가이드라는 제목을 갖고 있지만 내용은 하자랑 관련된 거예요. 이게 UN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 파트가 있거든요. 그 목표가 인류 공용의 목표에 좀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고 볼 수 있고요. 순서를 보시면 경사지붕부터 평지붕, 그리고 바닥, 지하, 외벽, 창문, 그리고 기타, 그리고 건축 설비 순으로 돼 있고 별첨으로 우리나라 국가표준시방 중에 이 내용과 관련된 부분, 그리고 LH 표준시방 중에 이 본문의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해가지고 같이 실었습니다. 그래서 이 내용은 최선의 내용은 결코 아니고요.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최저의 수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. 최저 기준. 결국 이걸 지키지 않으면 하자라고 하는 내용을 좀 담고 있는 건데,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자라고 하는 게 너무 좀 두리뭉실했잖아요. 원인에 대한 분석도 제각각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사람마다 좀 말도 좀 조금씩 다르고, 그래서 각 부위별로 이제 어떤 하자가 그 원인이 무언가, 그리고 그 하자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대처 방안은 무언가에 대한 어떤 최저 기준을 실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악 시리즈가 기초 외벽 지붕 순으로 좀 이어지고 나서는 아마 요 품질 향상 가이드라인에 대한 그러니까 해설 성격의 동영상이 좀 올라갈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전문가 분들은 아마 좀 시간 내서 하루 정도 쭉 읽으시면은 충분히 인지될 만한 내용이지만 이제 비전문가 분들은 아마 여러 번 봐도 쉽지 않을 거예요. 전문 용어도 있고,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전체를 알아야 이제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비전문가 분들한테는 별도의 좀 해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요거에 대한 해설이 나가게 안 나갈지 모르겠지만 저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짤막하게 요 책자가 배포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요. 다운로드는 당연히 무료로 받을 수 있고요. 저희 옆에 홈페이지 기술자료실에 맨 위에 공지사항이 올라가 있으니까요. 보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